안녕하세요. 오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꾼님들, 오리강산 오후 방송 영상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 선물 아이들도 많이 입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히비키 같은 경우는 아주 저렴하니 또 입고되었네요. 꽃도 방실방실 많이도 달리기도 하는데요. 손님들, 그리고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히비키입니다. 히비키. 히비키 꽃은 아주아주 아주 오래가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막 피어나고 있는데요. 히비키 꽃들 아마 몇달 간답니다. 정말 오래가고 이제 막 히비키 꽃들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저렴하니 또 입고되었습니다. 명절 선물로 아주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히비키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부겐베리아입니다. 부겐베리아 이렇게 이제 막곧 피어나고 있는 부겐베리아입니다. 부겐베리아 이렇게 이제 막꽃 피어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선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허접난들도 또 많이 입고되었습니다. 부겐베리아 2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금황제 특상이랍니다. 금황제 특상 꽃대도 10대 이상 달려 있습니다. 향기 있습니다. 향기는 금황제는 엘로우 스타처럼 강한 향이 아니고 얘는 은은한 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난이 무늬가 들어 있어서 아주 또 황금띠 무늬가 들어 있어서 아주 좋아하시죠. 꽃대는 10대 이상 되어 있습니다. 금황제 특상 29,000원이랍니다. 금황제 특상 2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3개입니다. 옐로우 스타인데요.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옐로우 스타 꽃봉 3개, 이렇게 꽃봉이 3개씩 달려 있습니다. 옐로우 스타 향기 있는 옐로우 스타 꽃봉 이렇게 3개씩 달려 있습니다. 향기 좋습니다. 이 아이들 집안에 두시면 정말 향기 많이 날 거랍니다. 3개입니다. 꽃봉 3개 옐로우스타 25,000원이랍니다. 꼭 꽃봉 이렇게 해주시면 3개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꽃봉이 이렇게 3개씩 달려 있고요. 4개는 2만, 아니 5, 6개는 29,000원이었는데 얘는 3개 달려 있습니다. 2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황금 오렌지입니다. 황금 오렌지는 앞에서 봐도 오렌지 금태가 있는 것 같고 뒤에서 봐도 금태가 있는 꽃대 두 대씩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꽃대 두 대씩 달려 있는데요. 황금 오렌지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11,000원 아주 아주 좋습니다. 11,000원 쌍대에다가 겹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저렴하게 들어왔어요. 정말로 저렴하게 들어왔습니다. 11,000원. 쌍대에다 겹가지가 있습니다. 14,000원이랍니다. 예, 아마 이 정도는 이렇게 상품이 이렇게 좋을 때는 거의 2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선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덴파레 세트입니다. 덴파레 세트는 뭐 선물로 말씀 안 하셔도 너무 좋아하시니까요. 덴파레 세트입니다. 이렇게 두개안 세트랍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덴파레 이렇게 이렇게 두개한 세트입니다. 덴파레 두개두개한 세트에 26,000원이랍니다. 한 세트 26,000원이랍니다. 한 세트 2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노랑 허접도 아주 저렴한 입고 되었네요. 노랑 허접 쌍대입니다. 노란색 허접란 이렇게 쌍대랍니다. 노란색 허접란
14,000원이랍니다. 추석 선물로 아주들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루 사파이어, 블루 사파이어입니다. 블루 사파이어 쌍대. 블루 사파이어 쌍대. 18,000원이랍니다. 블루 사파이어 쌍대 18,000원이랍니다. 꽃님들. 그리고 노지월동 지금 심으면 식재하면 좋은 그라스 야생화들이랍니다. 설립도라지 8개 10,000원이랍니다. 지금 아주 뿌리 잘 내려져 있고요. 꽃님들 똑같은 아이를 이렇게 여기다 심어놨을 때는 이렇게 지금 커져 있답니다. 그리고 뿌리 매우 잘 널어져 있는데요. 얘는 모종판으로 안 나오네요. 이렇게 잘 돌아 있습니다. 뿌리 매우 잘 돌아 있습니다. 8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심으실 분 8개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돌아져 있는 가우라입니다. 가우라 8개 10,000원이랍니다. 가우라꽃 이렇게 가우라꽃 이렇게 탐스럽게 많이 피는 가우라입니다. 가우라 얘도 8개 10,000원이랍니다. 가우라 바늘꽃 8개 10,000원입니다. 그리고 버들맛 편초입니다. 버들맛 편은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폭염 속에서도 아주아주 아주 잘 자라고요. 꽃님들, 이 아이들 긴 장마에도 정말 끄떡 없을 정도로 매우 잘 자란답니다. 이렇게 꽃이 굉장히 또 오랫동안 핀답니다. 그래서 버들맛 편초도 이렇게 8개에 10,000원이랍니다. 꽃님들 이렇게 8개에 10,000원, 10개에 10,000원은 저희가 납품 판으로 납품했기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오랫동안은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추석 이벤트로만 지금 잠시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석 이벤트 아이스댄스 3개에 10,000원이랍니다. 지피식물로 얘들은 매우 좋습니다. 아이스댄스 겨울정원에서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제가 오전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스크롱 더저트 프레인스입니다. 5개에 10,000원이랍니다. 스크롱 더저트 프레인스 5개에 10,000원이랍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스크롱 더저트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10,000원이랍니다. 67 정도의 키가 크고요. 얘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은 굉장히 많이 핀답니다. 5개 10,000원인데요. 이렇게 핑크 붉은 톤보다는 크림색에 가깝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엽고 앙증맞은 니틀본이랍니다. 얘는 강력 추천합니다. 니틀본이 어떤 마당이나 넓은 마당이나 미니 정원이나 넓은 정원이나 미니 정원도 모두 잘 어울린답니다. 니트버니 스크롱 5개에 10,000원인데요. 꽃님들, 이 아이들은 봄부터 늦가을까지 작은 아가손이 이렇게 바람결에 손짓하는 것 같아서 너무 귀엽습니다. 얘는 미니 정원에도 아주 잘 어울린답니다. 니틀버니 스크롱 5개에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팜파스 그라스입니다. 팜파스 그라스 올해 땅에 심어놓은 아이들은 꽃대가 올라왔습니다. 개아주랍니다. 팜파스 그라스 한 개는 35,000원 하는데요. 오늘 이벤트로 얘들 두개 구매하시면 5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35,000원이고요. 두개 구매하시면 5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팜파스 그라스 한 개는 35,000원, 두 개는 55,000원이랍니다. 노지월동 하실 분들, 꽃님들, 아이들 노지월동 되나요? 하고 문의하시는데요. 이 정도의 높이 정도로 이 정도 이 산에서 추운 겨울이 올라오면 잘라주신 다음 부직포나 왕겨로 덮어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올동이 잘된 아이들이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런 정원을 꿈꾸시고 싶으신 분들,
이런 정원을 꿈꾸신 분들 이쪽으로 쭉 있습니다.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트 아스타 세트는 3개에 11,000원, 핑크 아스타 세트 3개에 11,000원, 체리 아스타 세트는 모두 3개에 11,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본 3개에 11,000원이고요. 핑크 아스타 세트, 체리 아스타 세트는 아직 꽃은 안 폈는데 분위기 매우 좋습니다. 꽃님들. 핑크 체리 아스타 세트 3개에 1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보라 아스타 세트는 3개에 10,000원이랍니다. 보라 아스타 세트, 그리고 체리 아스타 세트도 분위기 매우 좋습니다. 아직 꽃이 안 피어서 그렇습니다. 1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항호접입니다. 항호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비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항호접이라고도 부른답니다. 그런데 항호접, 밤이 되면 싹 잎을 접어버립니다. 아주 매력덩어리입니다. 밤에는 잎싹 접어버리고요. 꽃만 덩그러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항호접, 노랑 항호접이랍니다. 노랑 항호접.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봄 매우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한 입고 되었네요. 항호접 2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보랏살이입니다. 아니 보랏살이라겠다. 발렌타인입니다. 향기 정말로 좋습니다. 발렌타인 꽃 이렇게 지금 다글다글 다글 달리고 있습니다. 모두 다글다글 달리고 있습니다. 발렌타인 2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상사화입니다. 상사화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세 개가 하나씩 심어져 있습니다. 두세 개가 하나씩 심어져 있습니다. 상사화 두 개에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터티 묘목이랍니다. 얘는 터티 묘목은 꽃님들 12,000원인데요. 터티 묘목 이렇게 생겼는데요. 봄에는 호랗습니다. 샛노래타가 시간이 지나면서 갈색으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초록으로 바뀐답니다.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구절초입니다. 구절초는 60, 70 정도의 키가 크고요. 그리고 얘들은 아주 옆으로 뻗어가는 습성이 매우 좋고 번식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피식물로도 괜찮습니다. 구절초 3개에 1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화이트 샤프란 정말로 밥 좋습니다. 오늘 화이트 샤프란 너무너무 밥 좋습니다. 마당 정원에 정말로 올 가을 꼭 심어보세요 하고 싶은 화이트 샤프란 정말 밥 좋습니다. 화이트 샤프란 4,500원이랍니다. 그리고 블루 세이지입니다. 블루 세이지는 늘 말씀드렸듯이 블루 세이지는 정말로 이 청보라색 꽃이 아주 예쁘게 봄부터 늦가을까지 피고요. 키는 제법 큽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잘라주셔도 좋습니다. 블루세이지 달콤한 향이 납니다. 4,000원이랍니다. 올동됩니다. 그리고 청화숙부쟁이입니다. 청화숙부쟁이도 번식력도 좋고 꽃도 잔잔하니 정말 많이 핀답니다. 청화숙부쟁이 3개 세계 10,000원이랍니다. 청하숙부장입니다. 백설공주입니다.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은 백설공주. 백설공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설공주 두개 되어 있는데요. 백설공주 두 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얘네들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13,000원이랍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20,000원이 되겠지요. 하나는 13,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핑크 벨가못이랍니다. 핑크 벨가못. 얘는 키가 1m 60에서 70 정도 크고요. 지금 여린 잎이라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얘들 바짝 쓰는 아이랍니다. 핑크 벨가못 3개 10,000원이랍니다. 올동 매우 잘 된답니다. 그리고 대명석국입니다. 대명석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엽에서는 꽃대가 올라온답니다. 신엽 이쪽으로 하나 나와 있고요. 얘는 신엽이 두개 나와 있습니다. 신엽 두개 있습니다. 지금 대명석국 22,000원이랍니다. 긴기야난 5,000원이랍니다.
김기아난 5,000원 아주 저렴한 입고되었네요. 김기아난 5,000원입니다. 흰줄무늬 억새랍니다. 흰줄무늬 억새, 마당정원에 난처럼 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가을이 되면 이렇게 개화한답니다. 흰줄무늬 억새 10개 10,000원이랍니다. 전국 모두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대량 납품할 때 이런 판으로 납품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10개 10,000원씩에 드리고 있습니다. 흰줄무늬 억새 10개 10,000원이랍니다. 핑크뮬리입니다. 핑크뮬리 10개 10,000원이랍니다. 핑크뮬리 보시면 밥이 매우 매우 좋습니다. 정말 밥 좋습니다. 핑크뮬리랍니다. 핑크뮬리는 이렇게 산책로처럼 이렇게 심어도 예쁘고요. 그리고 모둠으로 심어도 예쁘답니다. 10개 10,000원이랍니다. 모닝라이트 억새입니다. 모닝라이트 억새. 모닝라이트 억새 10개 10,000원이랍니다. 모닝라이트는 약간 화이트 느낌이 더 납니다. 그린라이트보다 이런 화이트 느낌이 나서 꽃은 이렇게 분수형으로 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닝라이트입니다. 그리고 그린라이트입니다. 그린라이트도 10개 10,000원인데 그린라이트는 이렇게 보시면 직립형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직립형으로 서 있고 모닝라이트처럼 꽃은 거의 같습니다. 예, 아주 초록빛, 봄부터 가을까지 초록빛을 간직하다가 가을 되면 꽃이 개화를 한답니다. 그린라이트 억샘 10개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다지오입니다. 아다지오 10개 10,000원이랍니다. 아다지오 10개 10,000원입니다. 아다지오. 아다지오도 약간 분수형으로 꽃이 핍니다. 그래서 아다지오 이렇게 이렇게 폈다가 이렇게 가을에는 물들어 간답니다. 아다지오입니다. 화이트몰리입니다. 화이트몰리 정말로 아침에 이슬 머금고 있을 때 너무너무 예쁜데요. 화이트몰리 이렇게 핑크몰리와 화이트몰리를 한꺼번에 심어 놓으시면 동화 속 수채화 그림처럼 정말 예쁜데요. 이렇게 정말로 정말로 지금 예쁘답니다. 이렇게 핑크몰리, 화이트몰리 이렇게 줄을 맞춰서 심으셔도 예쁘고요. 이렇게 예쁜데요. 그 구름 속에서 선호공이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너무너무 예쁩니다. 화이트 물리는 3개에 10,000원씩이랍니다. 지금 이렇게 한 척을 갖고도 가격을 책정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척 좋습니다. 아주 아주 좋습니다. 3개에 10,000원이랍니다. 기꺼입니다. 기꺼. 얘들 아주 분 좋습니다. 그런데 저렴하게도 입고되었습니다. 깃고 얘들 지금 신엽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깃고 9,000원씩이랍니다. 저렴한 입고되었습니다. 깃고 9,000원이랍니다. 오렌지 안시리움이랍니다. 오렌지 안시리움. 오렌지 안시리움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클라리네 비움. 클라리네 비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클라리네 비움 3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운쑥입니다. 운쑥은 4개에 10,000원이랍니다. 한 개가 없네요. 저쪽에 많이 있습니다. 운쑥 4개에 10,000원이랍니다. 초코 안시리움입니다. 초코 안시리움. 초코 안시리움입니다. 초코 안시리움 분 매우 좋습니다. 초코 안시리움. 꽃이 초코색이 피는 초코 안시리움 22,000원입니다. 그리고 아주가입니다. 보라색 꽃이 이렇게 피는 보라 아주가입니다. 지피식물로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분 안전묵은둥이랍니다. 보라 아주가 3개에 10,000원입니다. 그리고 무늬호랑가시입니다. 무늬호랑가시 올동됩니다. 무늬호랑가시 2개에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마타피아입니다. 아니,
크로산드리아 입니다. 크로산드리아는 꽃이 한번 피면 또 조금 있다가 또 꽃대가 올라오지요. 크로산드리아 베란다 월동대입니다. 11,000원이랍니다. 마타피아 6,000원이랍니다. 마타피아도 꽃이 피고 지고 또 하는데요. 얘들도 베란다 월동된답니다. 마타피아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만다빌라입니다. 만다빌라는 5,000원이랍니다. 만다빌라고 계속 피고지고 합니다.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장미허브입니다. 아주 바오밥 나무처럼 멋지게 수영이 잡어져 있답니다. 장미허브 애목대 10,000원입니다. 생화꾼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안녕생하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여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